이게 생각이 워낙 커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10kg를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얼추 10kg 정도 되거든요. 10kg 주문 주시면 요거 택배로 나갈 겁니다.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해갖고 주문하시면 갈아버리면 분말이 되고 이렇게 되고 색깔 너무 이쁘죠.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생강. 예. 야, 이거 생강 아마 실물로 이렇게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제가 지금 소백산 자락에 여기 근처에 있는 영주에 지금 생강밭에 왔거든요. 와, 이게 생생각. 2024년 지금 막 생강 캐는 건데, 와, 엄청나요. 자, 자, 이 생생강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영주가 원래 사과도 유명하지만, 고추도 유명하고, 이 생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자, 이 생강밭, 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생강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한 10kg에 한 12, 3만 원 했죠? 가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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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면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제 생강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생강 갖다가 해 먹을 게 되게 많잖아요. 생생강을. 일단은 이 생강을 잘라가지고 청을 담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라서 슬라이스 해갖고 건조시켜가지고 나중에 가루를 떼서 이렇게 생강차라든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거 그냥 편으로 썰어갖고 냉동시켜서 나중에 네. 이제 필요할 때 김장하고 이럴 때 그때 또 그냥 갈아갖고 김장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돼요. 1년 내내 되죠. 1년 내내 그렇게 냉동시켜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가루도 네. 해서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예. 네, 1년 내내. 예.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생강을 맛있게 이렇게 즐겨 먹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뭐. 청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차? 차로 네.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로. 예. 네. 네. 자, 요 생강 가루 요거 지금 그냥 건조시켜 갖고 말린 거거든요. 네. 건조시켜갖고 이렇게 갈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색깔이, 보세요,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예. 이거, 이렇게 쪼금 찍어서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생강 맛이지. 생강 맛, 네. 생강 맛, 아! 매워. 어, 이거 맵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강을 해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가루로 해가지고 타서 생강차로 먹어도 되는 거죠. 예, 네, 생강이 10kg 하면 1kg 나오는데. 예, 네, 건조 1kg 가루. 예. 네, 그러니까, 없죠. 아무래도 이게. 왜냐면 농축이 됐으니까. 예, 네, 맞아, 맞아. 예. 이렇게 생강 차로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강을 갖다가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뭐 이제 김치나 이렇게 할 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기 때문에 네. 그걸 슬라이스 쳐가지고 그렇게 해놔도 괜찮잖아요, 이게 생강이. 네, 예, 맞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리고 생강이, 지금 생강이, 이거, 이게 이제 이게 생강이에요, 이게 생강. 예. 이게 생강인데, 지금은, 이제 요것도 조금 있으면,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설이 오고 이러면 그 전에 다 캐야 되잖아,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설이 오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조금 올라가게 시작하고. 예, 올라가요, 예. 야, 이게 지금 생강은 특히나 원래 주산지가 이제 서산 쪽이 원래 되게 많이 재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워낙 그쪽에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이렇게 이제 생강을 원래 서해산이나 그쪽 충청남도 쪽에서 생강을 워낙 많이 재배를 하다가 이제 재배할 때가 없는 거야, 별로. 그리고 이게 재배, 이걸 한번 재배를 하게 되면 이게 연작폐해가 입어서 같은 밥에 심으면 이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생강이거든, 맞죠? 이게 7년 동안 못 한다 그래요. 근데 아. 7년이 지나도 하면 밭이 이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충청도 쪽에서 하다가 지금 영주 쪽으로 완전히 주산지가 넘어왔어요, 이게. 예, 얘들이 그 밭에 있는 에너지를 생강이 다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7년이 지나도 그 밭에서는 연작이 안 돼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이 생강이, 보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리고 생강이 어쩜 이렇게 잘 키웠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키워서 생생강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솔바이 농원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져 있으니까 거기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자 5kg, 10kg 단위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5kg, 10kg. 자 이 생강을 건조해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10kg 하면 1kg. 예, 네, 1kg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kg. 예. 네, 만들어서 이제 생강 가루를 차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김치할 때 같이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네. 예. 와, 이 생강 진짜 정말 대단하다 이거. 우리 이 산 밑에 예. 예, 물이 산물이 이렇게 쫙 내려온 데서 예. 원래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들이 산에 물이 내려온 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적인 거죠. 지금 자연적인 거. 예. 더군다나 소백산 자락. 네, 맞아요. 소백산 예. 자락에서 자란 예. 이 생강. 예. 원래 풍기 하면 풍기 영주 이쪽에 하면 인삼이 또 되게 유명하대요. 예, 인삼 사과. 사과도 예. 유명하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 하나 또 하나 이제 여기 생강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만큼 물이 좋다는 거죠. 자연 환경이 그죠? 아, 예, 그럼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생강을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자 이렇게 생강을 쭉 이렇게 좋은 생강을 갖다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예. 자 이런 생강을 이렇게 지금 이거 왜 자르는 거예요? 이걸 잘라야 뭐 남지 안 자르면 이 키가 너무 커서 못. 아 이렇게 이제 여기 예. 그 새순이 나온 거를 예. 다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잘라주고 그래야 이제 가정에 배달이 되지. 어. 근데 생강이 이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왔네. 일반 농 가게에서 이렇게 파는 거 보면 마트에서 파는 거 보면 작은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굵어요? 농사를 잘 진 건가? 토질이 좋으니까. 아 소질 토질이 예, 좋아서. 예, 토질이 좋아서.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와, 이게 하나야, 하나. 터질이 좋아. 얘는 사질 털하고 터질이 좋아. 아, 사질 털에서. 터질이 좋아. 와,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자르면 가위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손 힘도 많이 와요. 그죠, 힘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게 큰 거 말고 이제 약간 작은 것들은 이렇게 파지를 빼는구나, 이게. 예. 예. 자 이렇게 큰 것들만 나가는 거예요. 큰 네, 것들만. 작은 같이 좋은 것만. 자 이렇게 좋은 것들만 해서 포장해서 5kg, 10kg 택배를 나가는 겁니다. 와 이게 이 진짜 이것도 이렇게 계속 작업하는 거 이것도 만만치 않다 이거. 손이 많이 가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작년엔 생강이 10kg에 막 경매가가 한 12만원, 13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예.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적지만 올해 그래도 이제 가격이 뭐 아주 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주 소백산 자락에서 자란 재배한 생강입니다. 생강. 자, 이렇게 이제 5kg, 10kg 해서 생강을 택배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생강을 지금 이제 바로 이렇게 밭에서 뽑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뽑아서 지금 바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자, 이렇게 뭐 이물질 같은 거 털어 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생강 캘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와, 이게 꽃대구나 이게. 봐봐 이거. 와, 좋다 여기. 와. 생강 꽃이에요, 이게 생강. 아, 생강 꽃이야, 이게? 예. 아. 생강 꽃이 잘 되면 생강이 꽃이 생겨요. 이야, 진짜 끝내준다, 이거. 예. 이거 완전히, 오,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자, 이렇게 좋은 생강을 갖다가 밭에서 바로 수확해가지고, 자, 주문하시면 그 다음날 바로 택배를 발송을 합니다. 자,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문하시면, 자, 영수 소백산 자락에서 자란, 생강을 직접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요건 씨 생강 아닌가요, 씨? 예, 엄마. 공간. 엄마. 예. 그럼 이것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사용해요. 이건 내년에 쓰지는 않고? 쓰진 않고, 요거는 이제 따로 구강을 못 오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구강이다래요? 네, 구강. 아, 이게 이제,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예, 엄마예요. 엄마. 엄마. 이거를 심었는데 이제 이렇게 컸다는 거잖아, 그죠? 예, 예. 딱 하는 거야 다시. 요거? 자, 요게 이제 생강 10kg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생강이 워낙 커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예, 이게 10kg가 빠듯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10kg를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얼추 10kg 정도 되거든요. 10kg, 5kg 해갖고 주문 주시면 요거 택배로 나갈 겁니다.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해갖고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생강. 자, 생강을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갈아버리면 분말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색깔 너무 이쁘죠?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